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좋은 음식,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건강한 음식, 좋은 음식과 이제 그렇지 않은 음식,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,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대부분 이제 음식을 구별을 할때 이제 뭐 이렇게 대학의 뭐 영양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로리,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영양 성분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위생적인 음식, 그러니까 뭐 완전 멸균 해가지고 아예 뭐 이렇게 균들이 아예 없는 그런 그 위생적인 음식, 그런 거를 이제 좋은 음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뭐그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. 제가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, 저는 이제 맨날 이제 회사에 나오게 되면 요즘 이제 토마토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. 토마토 두 개에다가 또 바나나, 그것도 팍팍 익혀가지고 그 누런 게 이제 옆에 뜰 때까지 익힙니다. 생 뜰분 바나나가 아니고 누렇게 이제 뜬, 아, 그좀 거의 까만 색깔에 가까운 이제 곳까지 이제 익혀가지고 바나나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효식초, 그리고 또 유원 플러스균, 이제 요거 이제 그 안에 스푼 있잖아요. 요거 한 스푼 딱 넣고 그렇게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마십니다. 근데 이제 먹을 때 그냥 먹으니까 또 조금 입이 심심해요. 그래서 이제 식빵이 있습니다. 식빵. 이제 그 식빵을 식빵 중에서도 이제 곡물 식빵이 있어요. 그게 조금 한 800원 더 비쌉니다. 그냥 식빵은 뭐 2000 얼마 하고,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 좀3000 얼마 이래가 조금 비쌉니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곡물 들어간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식빵 두 개를 요렇게 토스트 그 기계에 넣어가지고 이제 구워요. 구워가지고 이제 그 식빵을 좀 애매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하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먹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저쪽에 이제 뭐좀 볼일 보러 간다고 갔다가 오니까 그 먹는데 이제 이 뭡니까 이거 믹스기. 믹스기 그걸로 이제 제가 그냥 막 바로 다 마셔버리거든요. 근데 거기에 막그 초파리들이 한 수십 마리는 붙은 것 같아요. 막 어디서 왔는지 냄새 맡고 그게 확 붙었습니다. 왜냐면 식초 냄새 나죠.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도 푹 익은 거죠. 토마토도 있죠. 그리고 또 거기다 요구르트. 이제 우유에다가 유원 플러스 균으로 해가지고 요구르트 기계에 넣어놓으면 아주 맛있는 요구르트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요구르트도 제가 지나가지고 믹스기를 갈아놨거든요. 그러니까 미생물 입장에서는, 아, 초파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막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같은 거죠. 그게 막 헝긋뜩 모입니다. 모여가지고 잠깐 사이에. 예, 잠깐 사이에 모여가지고.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, 이렇게 초파리들이 많이 끼이고 하니까, 이거는 비위생적인 음식이야.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, 할 수도 있겠죠. 근데, 제 같은 경우에는, 이런 이제 초파리나 아니면, 그,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, 이렇게 과일 중에서 이제 새들이 쪼아 모은 과일들이 있잖아요. 새들이 막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쪼아 모은 거. 그런 과일들은 한결같이 맛있습니다. 새들은 좀덜 익은 거, 맛없는 거, 이런 거는 절대 안 먹거든요. 그래서 맛있는 것만 먹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빵뭐 했댔잖아요. 그러면 이제 빵 부시래기 같은 거, 그런 걸 갖다가, 요렇게 이제 그릇 같은 걸 빨리빨리 이제 세척을 안 하면, 이제 접시를 빨리 세척 안 하면 이제 거기에 부스레기 같은 거 놔두잖아요. 그러면 절대 그 초파리나 다른 이제 이런 뭐그 애들이 그걸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멸균 음식들, 예, 그 다음에 뭐 이런 음식들을 초파리는 절대 안 먹습니다. 거기 뭐 이렇게 책상 옆에다 놔두도, 맨날 밑을 놔두도 안 먹습니다. 여러분들 그 패스트푸드 해가지고 이제 감자튀김 있잖아요. 감자튀김 이제 패스트푸드 세트 메뉴를 사면 그걸 줍니다. 저기 햄버거에다가 콜라에다가 그다음에 감자튀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해 주잖아요. 근데 그 감자튀김을 여러분 한달 놔두십시오. 상하는가? 안 상합니다. 두 달, 석 달, 넉달 놔둬도 절대 안 상합니다. 감자튀김이. 예, 그, 뭐, 기름으로 튀기놓으니까 일단 멸균됐을 거고, 그걸 우리는 이제 위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이제 실제 자연의 그 법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절대 그게 위생적인 게 아니죠. 예, 그래서, 그거는 이제
건강한 음식이 아니다. 좋은 음식이 아니다. 근데 그거 이렇게 날파리나 나머지 새들 뭐 이런 애들도 안 먹는 그 음식을 사람들은 이제 뭐 좋은 음식이다. 뭐 칼로리가 뭐 있어 가지고 뭐 어떻다 이러면서 그걸 사람들은 막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내 몸에서 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소화 흡수하려니까 얼마나 몸이 고달프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다이고 뭐 1년, 2년 하다 보면 이제 막 살이 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음식은, 일단은 뭐 맛은 둘째 치고, 뭐 영양도 둘째 치고,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. 지금 이제 여기도 어디서 왔는지 날파리 한 마리가 왔는데, 제가 이제 요거, 이거는 이제 청국장. 이제 청국장하고 그다음에 아로니아, 아로니아를 그 발효해가지고 그걸 말라가지고 이제 가루를 낸 겁니다.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환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청국장하고 아로니아하고 딱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. 콩에다가 유황 플러스균 요걸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맛있는 청국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그 소재로 이제 건강한 음식이라 소재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뚜껑을 열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그 회사 바로 옆에가 숲이거든요. 예, 뭐 숲이 아주 울창합니다. 저희들은 좀 환경이 좋아야지 발효가 잘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이라 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이거 냄새 맡고 청국장 냄새가 또 얼마나 이제 이런 날파리들한테는 뭐 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고기 굽는 냄새 맡는 것처럼 이제 날파리들한테는 얼마나 맛있는 냄새겠습니까? 그러니까 벌써 날라올 정도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적인 거, 정말 우리 몸에 들어갔었을 때 소화 흡수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음식들. 예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발효 음식들이죠. 그 발효 음식들이 저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자전거 타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. 이제 어떨 때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한 100km 정도 이렇게 탑니다. 근데 이제 자전거로 100km는 별거 아닙니다. 뭐 적게 탈 때 이제 보통 이제 30km, 이제 50km, 100km 이렇게 이제 타거든요. 근데 컨디션이 억수로 좋을 때는 100km, 보통 때는 30km.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컨디션 좋을 때는 50km 이렇게 이제 보통 타죠. 매일 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100km 같은 거 타다 보면 배가 고파요. 예, 이 계속 이제 페달을 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배가 고프면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뭐 핫바, 뭐 에너지바, 이제 핫바나 에너지바나 초코바나 똑같습니다. 예, 그리고 말만 다를 뿐이죠. 처음에는 이제 그거 먹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양깽, 이제 깽 그거 먹기도 하고 왜냐면 열량이 자꾸 딸리니까. 이제 기운이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죠. 그걸 먹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바꿨습니다. 제가 한 석 달 정도 탔거든요. 자전거. 예, 탔는데 이제 지금은 바꿔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조그만한 통에다가 담아 갑니다. 그러니까 요는 통 있잖아요. 요건 다이소 가면 3개 1,000원인가 5개 1,000원인가 해요. 여기다가 이제 요걸 담아 갑니다. 딱 담아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배가 고프거나 이제 배가 고프기 전에 먹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한 20kg 정도 타고 나면 이제 조금 여기가 쏙 들어가거든요. 예, 그러면 이제 물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. 예, 그리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좀 많이 갈 때는 뭐 세 번 정도 이제 먹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먹을 때도 뭐 많이 안 먹습니다. 5알 아니면 10알 뭐 이제 5개에서 10개 정도 이제 그 정도만 해가지고 먹죠.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10알 정도 여기 한 10알 정도 되거든요. 네.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침에 그 저 빵하고 먹긴 먹었는데 그거 양이 안 찹니다. 근데 이거는 완전히 우진 식사 같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이게 뭐 좀 뭐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우진 식사들이 이제 이렇게 함축을 시켜놨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뭐 한 그릇 먹는다고 뭐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함축을 시켜놓고 발효를 오래 시키고 또 발효를 잘 시키고 이러면 이게 이제 저는 건강한 그런 이제 음식이다. 건강한 식사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걸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뭐 무리를 하고 어지간히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뭐 몸에서 뭐 그렇게 크게 그 한 걸 이제 못 느낍니다. 이제 제가 무릎 이거 한 거는 그냥 이제 넘어져 가지고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
이제 맨홀에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제 무릎이 이렇게 확 부딪혀버린 거예요. 그래 안에 뭐 하여간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 골고루 다 뻗어놨다 하더라고요. 그래 뭐 십자인대부터 해가지고 뭐그 옆에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잘안 납니다. 이제 그거 하여간 세 개인가 이제 여하 관계된 게 있는데 그걸 골고루 다 어떻게 요렇게 다 이제 그 뻗어놨냐고 그래가지고 수술하자 이러는데 수술 싫어요.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.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먹는 이 아로니아를 자꾸 먹는 이유가 이게 아직 100%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동을 이제 많이 무리하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이렇게 열이 생깁니다. 안에 이제 열 생기고 그런다는 거는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거잖아요.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우릇한 이제 조금 한 100kg 이런 거 갖다 오고 나면 좀 우릇해요. 예, 그러면 안에 염증이 있다. 염증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항생제나 소염제 이런 걸 먹을 수는 없죠. 항생제, 소염제 먹으면 뭐 염증은 이제 조금 좋아질지 몰라도 항생제는 먹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미생물들도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생제 하면 기겁을 합니다. 예, 기겁을 하고 이제 안 먹죠. 그리고 흔한 이제 염증들은 이제 요런 이제 음식들로 그러니까 아로니아 식초 이제 이빨에 염증 생겨도 이제 아로니아 식초 같은 거 이제 그큰병 있죠. 예, 큰병 그거를 갖다가 저는 이틀에 한 병씩 막 먹고 그런 적도 있어요. 이게 염증이 심할 때는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게 이틀에 한 번씩 먹냐? 물타 먹으면 돼요. 식초가 이제 시잖아요. 근데 신걸 그냥 원액으로 원샷 하면 당연히 속 쓰리죠. 이제 물을 많이 타고 이제 저는 이제 물을 워낙 이제 많이 마시는 이런 체질이다 보니까 뭐 어지간히 이제 그물타 가지고 먹어도 뭐 전혀 그게 없습니다.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다 보면 이게 약 먹는 거보다 오히려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약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덜하다. 근데 평소에 이제 막 그걸 이렇게 먹고 그러는 게좀 번거로워서 이제 아로니아가 이제 그좀 염증 이런 데 좋다고 이제 구글 검색을 찾아보니까 그거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아로니아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환을 이제 발효환하고 그리고 이제 아로니아하고 이제 또 소화 잘 되고 청국장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걸 먹습니다. 이제 운동하기 전에도 먹고 운동할 때도 먹고 이러니까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건강한 음식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 몸에 맞는 거,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아까 그거 맞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먹는데 뭐 힘들고 부담되고 이런 게 전혀 없죠.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저는 5개 아니면 뭐 10개 정도.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 배가 고프고 하니까 이제 10개 정도 먹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뭐한 5개 정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 작은 통으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먹으면 크게 부담도 없고 이러죠. 이런 게 이제 저는 이제 건강한 음식이다.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건강한 음식은 무엇입니까?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. 그래서 이제 뭐그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이제 고급 식당 가가지고 뭐 이제 돈가스 아저 돈가스는 아니죠. 뭐 이렇게 고기 그거 뭐라 그럽니까? 뭐 등심 뭐 스테이크 그거 이제 기름에 질질 해가지고 이제 그게 과연 건강한 음식일까?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먹은 대로 이 몸이 만들어지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한 100일 정도만 먹어보십시오.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들을 한 100일 정도 먹어보십시오. 여러분 몸들이 변화하고 바뀝니다. 저는 이제 그걸 요즘 막 완전히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바로 이거구나. 먹은 대로 이 몸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